안녕하십니까.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. 소방 전기기사 핵심 단답형 배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원 배선 23일차 36번 문제입니다.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 36번 문제 보겠습니다. 별표 3개입니다. 별표 3개는 꼭 출제가 될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 교차 회로 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.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. 첫 번째, 교차 회로 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 설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. 두 번째 문제, 교차 회로 방식을 설치하는 이유를 쓰고 간단히 그려서 설명하시오. 정답 보겠습니다. 교차 회로 방식 배선 전용 설비입니다. 첫 번째,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. 두 번째,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. 세 번째,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. 네 번째,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. 다섯 번째, 청정 소화약재 소화 설비. 여섯 번째, 분말 소화 설비. 다섯 가지 종류를 쓰라고 했지만, 일단은 이 여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 두시고요. 암기 방법은 두 문자를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. 준 1, 이할 청분. 준 1, 이할 청분. 이렇게 외우시면 암기하시기 쉬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문제, 교차회로 방식을 설치하는 이유를 쓰고 간단히 그려서 설명하시오의 정답은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 설명과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감지기를 3개씩 위에 3개, 아래 3개 설치하시고요. A회로, 처음에 A회로 동그라미가 보이시죠? 동그라미 A회로에서 한 칸을 건너서, 감지기 한 칸을 띄고 점프하듯이 넘어서 A의 종단 저항까지 가시면 되고요. B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파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B회로의 시작부터 감지기가 점프를 띄어서 바로 반대, 종단 저항까지 점프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선씩 그려주시면 됩니다.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 내에 두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해서 비화재보를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23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